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4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의 그 C++ 언어에 대해서 두 번째 거로 끝을 맺도록 하죠. 곧장 실무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전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개 요 my age라는 변수의 사이즈 크기를 알아보는 건데, 그게 이제 요 사이즈 오브 인테저 그걸 그냥 찍고 그 값을 찍게 돼 있으니까 4로 나왔네요. 4 바이트. 48, 32, 32 비트겠네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 볼리언, 플로트, 더블에 대해서도 4하고 8 바이트 나왔네요. 근데 굉장히 큰 인테저, 최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1474836471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요 변수에다가 인테저 변수에다가 넣고 보면은 그걸 이제 콘솔로 프린트 해보면은 그대로 프린트하겠죠. 21474836471. 근데 만약에 48 하나 큰 걸 넣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크면은 엉뚱한 게 나오죠.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거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인크리멘트 하나씩 올리는 거 또 디크리멘트 하나씩 줄이는 거 그걸 해본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나머지는 5 나누기 2 한 나머지는 1이겠죠. 나머지만 1만 써주니까. 그리고 이제 5라는 인테저 변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인크리멘트 하는 거고 플러스 플러스를 왼쪽에 쓰는 거. 디크리멘트도 마찬가지고 그 값을 여기 봤네요. 콘솔에다 뿌리때 보니까 오른쪽에 인크리멘트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요 5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5 그 5을 들어와 있는 걸 먼저 뿌린다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다 플러스 플러스 인크리멘트를 쓰면은 일단 증가부터 시키죠. 5에 5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6으로 증가시켜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7이 나옵니다. 일단은 5를 갖고 와서 이제 5를 가져올 때 벌써 6이 되는 거예요. 6이 된 거를 그 다음에 증가시키니까 7이 된다. 다음에 디크리멘트 줄이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 5라는 숫자의 오른쪽에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5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는 거죠. 그럼 이 5에는 지금 5가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아니죠. 지금 7이 들어있죠. 현재는 7이 들어있으니까 7을 그대로 일단 갖고 오는 거죠.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으면 근데 요 왼쪽에 있으면 5란 변수의 왼쪽에 있으면 현재 7인데 그 7을 줄여서 6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줄이기를 하죠.
그래서 5가 나오죠. 약간 헷갈리는데 5에 5가 들어있을 때 5 변수에 5가 들어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컴파운드 플러스 이꼬로 같이 있으면은 요걸 더해서 여기다 놓는다. 헷갈릴까봐 6으로 바꾼 이 사람이요. 다음은 이제 사측 연산이라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곱하기, 나누기하고 이제 가로, 그걸 먼저 하죠. 여기 가로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3에서 3이 6, 6을 빼니까 마이너스 3. 이 경우는 가로부터 해야 되니까 이 가로에서 곱하기 2를 하면 가로가 0이니까 어차피 0. 이거 뭐 사측연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음은 나누기 4 나누기 5. 결과가 0이죠. 정수로 인식하니까 0.8이니까 0이죠. 근데 만약에 또 4 나누기 5 앞에다가 float라고 쓰면 이걸 cast 한다고 하는데 CAST 그럼 0.8이 나오죠. float 소수점이 있는 거니까 test, float, test, double 등등등. 다음은 이제 if문 if 그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같다, 다르다, 크다, 같거나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비교를 하고 또 logic 그리고 또는 아니다, not NOT. 에이지 정수에 70을 넣고 마지막 시험 친 거를 16이라고 넣고 변수 우리 마음이죠. 그 다음에 약물을 안 먹었다 뭐 이런 거 안 먹었다고 입력을 넣고 만약에 나이가 한 살 이상이고 그리고 16살 이하면 만약에 if 운전할 수 없다 라고 콘솔로 내보내라. 엔드라인이죠. 이건 그 외에 만약에 약물을 먹지 않았다면 if 약물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나시죠. 이게 그러면 운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이가 그 외 만약에 나이가 80 이상이거나 그리고 마지막 시험 친 날짜를 현재 나이에서 빼면 5년이 넘는다. 시험 친 지 5년이 지났다. 또는 역시 운전할 수 없다. 그 외에
거기는 운전할 수 있다를 넣었네요. 네. 그 if문 판단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스위치문. 스위치. 이런 거를 우리가 E로 넣었으니까 그러면 스위치 E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케이스 1, 그 다음에 케이스 2가 나올 텐데 E를 넣었으니까 케이스 2가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뭐 프랑스말 아닌가 싶은데 봉조라고 인사하는 거고, 요 케이스 2, 2일 경우에는 홀라라고 인사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3으로 넣으면 할로, 뭐 이건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디폴트는 헬로.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홀라가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스위치는 이제 브레이크가 쭉 들어, 케이스 브레이크 들어가는데 디폴트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죠. 다음은 이제 터널리 오퍼레이터. 그래서 요거를 5가 2보다 크단 컨디션 퀘스천 마크하면은 이게 마지막 5로 5가 어사인되고 틀리면은 2가 어사인된다. 다음은 이제 어레이 배열. 그 경우는 이제 표기법이 이런 이름으로 했을 때 이렇게 대괄호 그리고 배열의 요소가 5개다. 5개의 박스를 준비한다. 뭐 이런 이름의 어레이드 하나 준비하자.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도 5개의 박스. 그래서 5개의 숫자를 이렇게 요 중괄호 안에 넣죠.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면 세마이 콜론. 그래서 콘솔에 찍어보는데 인덱스는 0에서 시작해요. 0, 1, 2, 3, 4. 우리가 얘기할 땐 첫 번째 거, 그렇지만 인덱스는 0. 그러니까 인덱스 0면 첫 번째 거죠. 그래서 4를 찍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 다음에 이제 행하고 열이 있는 거. 이 경우는 이제 행만 있는데 한 행. 그 경우는 이제 중괄호를 이제 두 개를 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에는 중괄호 하나 쓰고 또 콤마 한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중괄호를 또 하나 쓰겠죠. 그리고 전체를 또 중괄호로 닫아주고 스테이트먼트가 끝났으니까 세마이콜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콘솔로 프린트해 보면 두 번째 글자, 이게 영어 방식인데 우리랑 이 순서가 달라서 조금 그렇죠. 두 번째 어레이의 두 번째 글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레이, 두 번째 어레이,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이죠. 거기서 두 번째 글자 요거니까 인덱스로는 두 번째에서 1을 빼가지고 첫 번째 1, 인덱스 1, 그 다음에 요것도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글자지만 거기서 하나를 빼면 인덱스로는 1,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둘인데 1, 1 해야 이제 그 글자가 나오겠죠. A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 그걸 기억하면 분명하죠. 요거 뭐 첫 번째 거, 세 번째 글자 그러겠죠? 요 이게 들어가는 숫자는 인덱스니까. 다음은 이제 for loop인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for loop. 전번에 조금 데이터 타입 했었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if문 스위치문 그 다음에 ternary operator 방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배열 지금 한 거 그 이제 for loop로 갈 차례네요. 아 맞네요. 슬슬 지겨워지려고 그러는데 뭐 조금 더 해서 지금 끝을 맺도록 하죠. 어레이 배열에 이어가지고 네, for문 for 이건 이제 1에서 10 이하일 때까지 쭉 늘어가면서 찍으니까 지금 1에 10까지 나왔네요. 아이 썼으니까 이건 뭐 J로 해가지고 0에서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4까지 0, 1, 2, 3, 4 하겠네요. 그 다음 또 이제 K 이번엔 근데 여기 2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좀 길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고 고친 결과만 여기 나오네요. 2까지니까 0, 1, 2. 2. I, J, K 세 가지로 for문을 썼네요. 뭐 이거는 자세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거니까. 내가 알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while while 하는 것 같아요. 임의 숫자의 나머지 그게 100하고 같지 않을 때 그동안은 프린트를 하는데 중간에 콤마를 찍어라. 왜냐면 같은 거를 또 할 테니까. 랜덤 넘버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랜덤으로 막 하다가 100. 네, 담고 해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두 화일. 아까는 화일인데 조금 헷갈렸네요. 화일. 그러니까 for문은 이제 끝을 알 때 J는 1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알 때 하는 거고 화일은 끝을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화일 나왔네요. 뭐 제가 헷갈렸어요. 요런 스트링 제로를 넣었는데 요걸 해라. 요 동안에는 4가 아닐 때 아닌 한은
요걸 해라, do. 프린트 하는데 요 짐작한 1에서 14에 짐작하는 거를 입력해라. 그때 이제 get line. 컨설 in이겠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가 요거 짐작하는 숫자 그걸 넣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C out이었는데 이번엔 C in. 4가 아닌 하는 프린트 해라. 입력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스트링이 한 바이트에서 짧았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많이 바꾸죠. 네가 이겼다. 1 이러니까 안 되고 2 4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 얘기네요. 4 여기 하던 거를 이어붙이느라고 아주 살짝 중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숫자 짐작한 거를 영어로 초기화했고 뭘 해라 do while 4가 아닌 한 그딴 걸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여기 1에서 10까지를 짐작해라 라고 콘솔에 쓰고 그 다음엔 cin 이번엔 콘솔에 타이프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넘버 게스트 위에 있는 거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get line 즉 타입해서 쳐라. 뭐냐면 1에서 14일을 짐작해서 타이핑해서 콘솔에 넣어라.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string to integer STOI 그거를 이 숫자로 바꿔서 넣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하기를 짐작한 숫자를 프린트한다. 뭐 하는 동안? 4가 아닌 동안 내가 짐작해서 넣은 숫자가 4가 아닌 동안 그래서 만약에 4가 나오면 아, 네가 이겼어 그러는 거죠. 1 넣으면 아니죠. 2 넣으면 아니죠. 4 넣으면 너 이겼어. 스트링을 또 보자. 지금 이제 C++ 지금 하는 거에서는 바로 전에 했던 C하고 달리 스트링 오브젝트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캐릭터 I'm creating my website. You think you already have a stunning website? That's cool. You're welcome to skip. Or 선절이 갑자기 나와. C에서는 이런 변수에다가 array로 했었죠. 그리고 따옴표로 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제 C에서. 근데 이제 C++에서는 스트링 오브젝트가 제공이 되니까 그냥 요런 변수에다가 그냥 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 보면 위에 거 아래 거 프린트 하면은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네임은 이제 그래서 오브젝트, 스트링 오브젝트로 하고 이렇게 프린트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넣어라. get line 콘솔 in 그럼 이제 hello 하고 이제
지금 들어온 이름을 찍는 거죠. 다음은 이제 오일러 상수라는 걸 이렇게 했을 때 짐작을 하는 거를 스트링이란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물어보는 거죠. cout 그리고 이제 타입해서 넣어라. cin 콘솔 in 더블의 경우엔 string to double d stod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요 오히려 상수하고 짐작한 게 같으면 if 맞았다라고 프린트하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프린트하고 굉장히 빠르죠 진행이.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의 크기를 이렇게 사이즈 이런 걸 쓰면 되죠. 사이즈 다음에 그게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물어보고 싶으면 empty 이걸 쓰면 되고 뭔가 이제 덧붙일 때 append 할 때는 요 말을 append 하고 싶으면은 append 라는 함수라고 하나요? 이런 걸 쓰면 되고 약간 앞으로 가야겠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이제 .55라고 이제 짐작을 해서 cin 아 여기 없어 지나가고 있네. 프린트 타이핑해서 넣고 .55는 틀렸다고 이제 프린트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는 셋이다. .55니까 셋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어있냐 아니, 제로면 이제 false, no 하는 거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니까 차 있죠. 이렇게 숫자가 내가 타이핑했으니까 그리고 .55가 네가 타이핑한 거야, 네가 짐작한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얘기 계속 되고요. 그 다음에 string object dog라는 거, cat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compare를 하면은 비교를 하죠. cat하고 dog하고 그래서 여기 dog string하고 cat string하고 같으면은 두 번째 건데 dog 덕 같으니까 제로 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크면은 1 요거는 작으면은 마이너스 1 크고 작다는 거는 그 우리가 STOI string to integer 또는 STOD string to double 이렇게 해서 바꾸지 않아도 compare를 하면은 그 숫자로 바꿨을 때 크냐 작냐 1이 너무 크다 0이 나오면 같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작다. 이렇게 비교를 compare라는 요 함수가 해주죠.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같을 때 0, 클 때는 1,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assign은 assign은 지정해 주죠. 전체 네임에서 0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다섯 글자 지정해라. assign 잠깐 세워야겠네요. 지금
전체 네임은 더 렉 바나스인데 다섯 글자 제로 인덱스면은 여기잖아요. 0, 1, 2, 3, 4 인덱스니까 그렇게 해서 다섯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하자는 얘기죠. 0, 9 find는 이제 찾아내죠. 바나스를 찾아라. 제로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라스트 네임 인덱스를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이거니까 인덱스 포 라스트 네임은 6이다. 인덱스로 치면 0, 1, 2, 3, 4, 요 빈칸 5하고 6이니까 6이라고 나오죠. 라스트 네임 바나스죠. 그거의 인덱스는 6이다. 다음은 이제 인서트 집어넣는 거죠. 낑겨넣는 거죠. 인서트 인덱스 5부터 해서 요거를 넣어라. 서양 사람들 보면 이제 엄마 이름 중간에 넣는 경우 있잖아요. 지워라. 인덱스 6부터 7 인덱스부터 아, 요거 글자 6개인가 보네요. 한번 보죠. 리플레이스 인덱스 6부터 5글자를 집어 5글자를 요걸로 바꿔라. 리플레이스 너무 빠르죠? 요거 인덱 5글자 바나스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맥시머스 요걸로 바꿨죠. 그거에 요 B의 인덱스는 0, 1, 2, 3, 4, 5, 6 여기 6 6번 6 인덱스부터 다섯 글자를 바나스 다섯 글자를 맥시머스로 리플레이스 해라. 리플레이스 여기 바꿔놨죠. 그걸 이제 프린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유어네임 요 변수에 대해서 바꿔놓으란 얘기고 유어네임 이 변수에 대해서 지우란 얘기고 요 저스틴은 다섯 글자 즉 요거 다섯 글자 대신 바꿔놓으란 얘기 조금 그러니까 인덱스만 안 틀리면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인덱스는 언제나 0에서 시작한다는 거. 0, 1, 2, 3, 4 이렇게. Right there I inserted just them inside of there. There I got rid of it. And then right here I replaced to change my last name. So there is a lot of stuff about strings. Okay, now let's talk about vectors. Now vectors are just like array. 다음은 이제 vector인데. Vector. Vectors are just like arrays. The only real difference is 배열하고 같은데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 벡터의 타입 이런 거를 사이즈 10으로 넣겠다. 그래서 이 array는 사이즈 5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를 한다고 치고 우리의 벡터에다가 insert 앞에서부터 array를 array를 넣는데 앞에서부터 세 개만 즉 요거만 그래서
요 벡터를 and let's say we want what's the third item which would be 인덱스로 두 번째 인덱스 0, 1, 2 그러니까 14 14가 나오죠. 이번에는 인서트 하는데 벡터에다가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44를 넣자. 44가 나오겠죠. 다섯 번째 인덱스는 푸시백 64를 끝에 넣자. 그래서 끝에 밸류는 백이니까 64 그런 게 나오겠죠. 팝백은 없애는 거다. 방금 집어넣은 64를 first value는 front로 바꾸면 되고 dot front empty는 물어본 거니까 empty면은 1 empty가 아니면 0 크기는 사이즈니까 처음에 10으로 시작해서 5을 더했으니까 15이 되겠죠. Now your functions are actually going to appear before your main function and if that means 함수 function main 앞에 오는데 숫자 더하기 함수 이런 함수를 만드는데 integer 타입으로 첫 번째 숫자 그다음에 인테저로 두 번째 숫자 뭐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는 거 first, second, 합친 거를 return한다. 오버로드 function. 같은 걸 쓰는데 내용을 달리하는 거죠. attribute를 이쪽으로 카피해가지고 이번엔 하나 더 first, second, 그 다음에 integer, third 세 개를 return하자. 함수가 달라진 거죠. 좀 attribute이 프린트하는데 요 함수를 프린트하는데 1 하면은 그냥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12이 나오겠죠. 1, 5, 6 더하기 이거는 recursive, factorial이죠. 이 int일 텐데 factorial을 얻는 함수 만들자. sum이란 변수에다가 숫자가 1이면은 합이 1로 준다. 아니면 factorial을 얻어라 하는 거 함수를 만들자. 요거는 숫자에서 그 하나 뺀 걸 곱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넘버를 3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3이었으니까 3을 곱하면 되고 그래서 팩토리얼, 썸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 설명인데 이거 헷갈려요. 차라리 없는 걸로.
이 선은 so right here whenever we're going through the second time this time we're going to be passing 2 into the defect. 하나 뺀 게 그다음에 빼면 이제 2가 됐다. 1이 될 테니까 1이 되면은 끝나니까 whenever it comes in here the third time number's going to be equal to 1 so sum's going to be equal to 1 and that's going to end that function's execution. And it's going to sort of ricochet back up to the beginning. So what we're going to be left with in this situation is this is going to return 1, which is going to be multiplied times 2. That 2 right here actually goes right here.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 때문에. Which is going to give us our final value of 6. And let's go through here. 그러니까 3 factorial이 6이다. That's what it does. We're going to find out. Let's go factorial of 3. 프린트업은 and then call function. 그 함수 지금은 3. 3이 6,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나와있죠. 아, 6. 6. Like we demonstrated up here. So there's a rundown of functions inside of C++. Now I want to cover file I.O. or how to... 아이오, 파일 아이오.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죠. 파일 스트림. 그래서 아웃풋 파일 스트림을 쓰고 dot text로. 만약에 write가 아니면 not 에러 메시지 내보내고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아니면은 파일 스트림이 열려 있으니까 writer에다가 이 스티브 쿼트를 쓰죠. 그리고 이제 닫아야 되겠죠. not close. output file stream에 writer 두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요 파일을 dot text io를 거기다 append 하자 추가로 붙이자 끝에다가 뭐 요런 것들은 append 하는 거 붙이는 거 끝에다 바이너리를 취급하는 거 인풋으로 리드하는 거 트렁크는 뭐 이런 거 없애는 거 아웃은 아웃풋을 쓰는 거 그렇게 지정해 주는 거겠죠. 다음에 writer2를 만드는 거죠. 이번엔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 메시지 writer2가 아니면 not 그리고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를 끝에다 넣고 클로즈하고 아까 append 하는 거 그 다음에 letter라는 캐릭터를 이제 읽어드려야 되는데 input file stream reader 읽는 거죠. 그래서 요 파일을 읽는데 input if 만약에 리더가 아니면 에러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읽어야겠죠. for loop 써가지고 i가 0부터 파일 엔드가 아닐 때까지 늘려나가면서 get 얻어라 글자로 letter 여기 있어 letter 그 다음에 라인 엔드 하고 닫고 여기 어펜드 됐고 스트림이 있었죠. briefly touch on exception.
에러 핸들링, 익셉션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보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캐치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던져요. 0으로 나누는 거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던지면 밑에서 그 0은 not valid, 0으로 나눌 수 없던지 그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숫자를 0으로 넣고 0이 아니라면 그걸로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근데 0이라면 else, 그 숫자를 던지고 throw, 그걸 받아가지고 0은 is not valid, 0 is not valid 이렇게 하는 거죠. 좀 그런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지나고 있어서 얼마큼 했나 보니까 대략 요 정도가 돼 있네요. 이거 전체가 70분에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벌써 지금 40분이 넘어가서 요 포인터하고 레퍼런스 요걸 포함해서 뒷부분은 저 OOP 대체지향형에 대한 예제들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객체지향형이라는 OOP라는 그런 토픽으로 따로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 하면은 또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돼가지고 좀 솔직히 너무 지겹네요. 요 문법 관계는 제가 여기 저 갑상선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요새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자꾸 뒤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똑바로 보면 두 개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리하는 쪽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네. 저도 굉장히 지겨웠고 이 문법만 하는 게 상당히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진짜 수고하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객체지향형에 대한 예제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따로 객체지향을 좀 묶어서 좀 구성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